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말끝이 당신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찾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의 어떤 꿈틀거리는 본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기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은 길냥이다. 최근에 저희 집에 길냥이 두 놈이 와서 사는데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때마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고 손을 내밀고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고요. 그러나 항상 주변에 있고 또 언제든 떠나가고 뭐 그러는 존재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존재로 보면 나도 말에 대해서 끼어들 뭐가 있구나. 그냥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표현, 새로운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다가가고 상대방에게도 다가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은 길냥이다 라고 답을 해봤습니다.